안녕하십니까, 치유갑입니다. 자, 오늘은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가공하겠다는 거 아닙니다.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보통 이런 형상의 가공을 해요. 제가 2년 전에 교육 받을 당시에 가공했던 가공품인데, 그 당시에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.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웃고 말지만, 보시면 이제 여기 이런 도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가공 내지는 프로그래밍 연습을 했었죠. 물론 이제 CNC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진 않아요. 이제 MCT를 교육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일 부분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한 3-4일 정도? 이 정도의 시간밖에는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CNC 선반만을 전문으로 해주는 교육을 받는다는 건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거고,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거, 여기 보이는 얘들을 최종 가공품은 얘예요. 얘를 가공했어요. 근데 소재는 얘로 들어왔고,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는 조절체가 된 거예요. SCM440-42파이에 한 160 정도 되는 거, 요 소재를 요렇게 1차 가공을 하고, 그 다음에 요렇게 2차 가공을 합니다.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CNC 선반에서 가공하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두 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접할 당시만 해도 세 번을 했어요. 먼저 이 부분을 쪼에 물릴 수 있게끔 살짝 면치를 해요. 그 다음에 이쪽을 단면을 치고 센터를 찍고, 이게 1차. 그 다음에 이 면체 친 부분을 쪼로 물고 심압대 찍고 항삭하고 나사내고,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돌려 물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,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가공을 했었어요. 이거를 어떻게 가공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 번에 할 수가 있고 두 번에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번에 한다 그러면 절반을 물고 요 작업을 다 해요. 여기까지, 이 중간까지.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돌려 물고 이 작업을 해요. 그러면 한 번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동심이라든가 아니면 가운데서 만나는 부위의 이음새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실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기계 상태가 100% 컨디션을 유지하는 기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 면을 연마를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두 번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. 이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하는 공정 계획이라든가 아니 공구 계획, 그 다음에 코드들,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영상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물러가겠습니다. 항상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유갑입니다. 감사합니다.